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그 구설수, 망신수 여기저기서 꼬챙이로 찔러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대권 후보들의 그런 네. 대선 활동이 굉장히 뜨거워요. 맞아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재명님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. 네. 요즘 이렇게 대선 활동을 하시면서 당 내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합니다.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래 일단은 잘 풀릴지 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역시나 그 한번 마음을 품으면은 역시 이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빠꾸가 없다라는 말 D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그 구설수, 망신수 여기저기서 꼬챙이로 찔러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어려울 많을 거예요. 근데 어려울 많아도 그런 거 하나 다 받아가면서 꼬챙이를 하나하나 다 받아가면서 또 묵묵히 또 이거를 또 돌파하는 좀 우직함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. 근데 양력 지금 이제 가을쯤에서요. 요 여름이 끝나고 좀 막힘수가 든다라고 이야기하세요. 요때 조금 지금 대선 대권 활동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오게 된다.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8월달 여름에는 조금 여기저기 분란스러운 일들이 불협화음이 계속 나올 거고 양력 가을에는 큰 장애물이 내 앞을 막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요때를 좀 지혜롭게 참모진들과 잘 넘어가야지만이 큰 이미지의 타격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선에 대한 그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요때 가을에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순위가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수도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 몸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.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시고 있으신데 조금 이제 건강수에 대한 악재, 사고수, 접촉수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히 대선 활동 하셨으면 합니다.